제가요, 마지막에 사글색 방탈할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갈 곳이 없어서, 제가 얼마나 속으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에 이것이 웬일이, 이것이 웬 말입니까? 그때 제가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게 웬일입니까?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세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속실이 없을지라도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늘을 바라보니 얼마나 크고 즐거운지. 저는 그때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았습니다. 돈하고 행복하고는 별 관계가 없구나. 돈이 있으면 좋은 침대는 살수 있지만은 즐거운 잠자리는 마련할 수 없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돈이 있으면 좋은 음식, 좋은 과일은 만날 수 있지만은 즐거운 생각은 마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어요. 최고의 행복이 어딨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늘을 바라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골방에 있으면서 그때부터 집에 났으면서 계속 이빨 내고 다녔습니다. 다니까 다른 분들이 저보고 허 선생 몇 평짜리 사모 이건 다른 사람 물을 때 그런 것좀 묻지 마세요. 저보고 집도 절도 없는 사람 보고 몇 평짜리 사모 물어서 제가 이랬어요. 50평 미만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때부터 교회 가는 발걸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12번 이상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건에서 오다가 이런 좋은 교회 부흥성회 하면 집에 바로 가지 않고 배하고 고프지만은 저 뒤에 앉아서 주님이시여 오늘 목사님 외치는 말씀이 내게 큰 은혜가 되게 주십시오 하니까 은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강사 목사님 외치는 말씀이 가슴 속에 많이 들어있는데 하나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흘러가는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흐르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데 그 말씀이 제 가슴 속에 스며드는데 그렇지 흘러가는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미 흘러가는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지 지금 흐르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구나.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고 오늘의 체험을 없으면서 지난 날의 체험으로 진정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고 이제보다 오늘이 더 믿음이 공고해야 되고 오늘보다 일이 눈물이 더 많이 나야 되겠구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게 되고 세상을 아끼는 마음이 주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세상 나를 끊게 되었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행복이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된 이후부터 저는 주의 종 목사님이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기름 부은 장로님들이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교회 직분이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저는 주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님, 저 장로 좀 세주시옵소서. 예수님, 저 장로 되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기도를 올렸냐면, 참 부끄러운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큰아버님이 장로님입니다. 우리 외삼촌이 장로님입니다. 내 동생이 목사입니다. 내 사촌동생이 목사 장로입니다. 외사촌이 목사 장로입니다. 그런 대대로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저 죄인이 어떻게 나를 가르치시나. 이와 같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라본 적도 있었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작년부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1980년 9월 어느 날 미국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제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간의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교회 그냥 왔다 갔다 뜰만 받고 다녔어요. 그냥 뜰만 받고 다녔어요. 주님이요, 주님이요. 이 죄인 용서달라고 얼마나 얼마나 울었는지. 아버지, 아버지.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제가 40이 넘도록 주님을 모는 이 죄인 용서달라고 울고 울고. 우리 집안은 전부 다 35세에서 40세 사이에 거의 대부분이 장로 목사가 다 됐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아버지, 저 장로 좀 시켜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만날 때마다 목사님, 목사님, 저 장로 좀 시켜주세요. 우리 교인들 만날 때마다 투표할 때 날 좀 찍어달라고.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집에 가정예배를 아버님이 드리시는데 지금도 우리 아버님이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내 동생 산타 놓고 옆에는 우리 어머님 구건 산타 놓고 그 옆에는 내 여동생 전도사 산타 놓고 옆에는 전도사 남편 김상 35살에 장로되는 김성환 산타 놓고 저는 우리 집에 장소에 저 구석에 처박아 놓고 아버님, 아버님, 너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저도 술 좀 넣어주세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보고 너 부끄럽지도 않으니 우리 집에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저 우리 독대 조상은 복음을 전보다가 칼을 받고 순교당한 집안인데 너 부끄럽지도 않으니 너 그 앉아있는 그것만 해도 오감 딱 해라. 저는 그 소리 듣고 밖으로 뛰어나와서 포회까지 다람쥐에서 뛰어와서 여기 엎드려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주영로 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목사님 만났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만났습니다. 기도 만나시는 목사님 만나서 여러분들 생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밤새로 울면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저 장로 좀 시켜주시옵소서. 드디어 우리 교회 6년 전에 장로 6분 세우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D-Day가 왔습니다. 주님이여, 6등은 괜찮은데 7등은 안 됩니다. 6등은 꼭 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투표함이 돌아옵니다. 새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국회의원 출마할 때는 별로 안 떨었는데 장로 떨어질까봐 얼마나 떨었는지. 분명히 제가 제 이름을 써서 집어넣었습니다. 왜냐면 한 표가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녀보니 저는 어릴 때는 장로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선거를 하기 때문에 1등은 월등한데 6등, 7등은 전부 한 표, 두 표 차로 결정이 나요.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당신 내 이름 써서 내 데 보이고 넣어라. 아, 이 사람이 안 보이고 넣어보는 거예요. 드디어 개표를 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강맥이라 선거한 분들을 다 물리치고 제가 1등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왜 1등이 됐냐면 다른 분들은 선거운동하는데 내 혼자만 선거운동했기 때문에. 장로가 되고 나니 얼마나 좋은지 요즘은 너무 좋아서 웃다가 여러분요, 저 천당에는 박사가 없대요. 저 천당에는 연세대학 교수가 없대요. 여러분, 저 천당에는 장로밖에 없대요. 저 천당에는 권사사밖에 없대요. 저 천당에는 귀한 목사님들밖에 안 계신대요. 여러분, 저 천당에는 박사가 없대요. 저 천당에는 연세대학 교수가 없대요. 여러분, 교회 직분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중에 여전도 회장이 계십니까? 암전도 회장이 계십니까? 구역장이 계십니까? 사랑을 지켜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년에도 그 자리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선거동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전도해야 되던 마음이 마음속에 불듯이 나서 주여 복음의 빛이 네 몸 지금부터 전도하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하면서 가방 속에 전도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때 마침 전천 한림대학교 보수 세미나에 있어서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교수가 아니고 보수 밑에 조수지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조수는 교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교수님인데 너무 잘 보여가지고 교수님이 저를 부르더만은 제가 논문을 발표해야 되는데 황선생이 가서 논문을 발표하게 안에는 자격이 좀 있어. 교수님, 저는 조수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야, 이름하고 같이 써넣으면 돼. 그래서 제가 발표하러 갔습니다. 가면서 제가 가방 속에 전도지를 집어넣어서 갔습니다. 한 이틀 동안 세미나에 전도 한 사람도 못했어요. 그 논문 발표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세미나 마치고 이제 춘천서 서울까지 몽화를 타고 오는데, 야, 여러분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두면은 우리 주님이 나중에 깨우쳐 줘요. 저 앞에 기차관 안에 이화여대 교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야. 그때는 이화여대 교수님을 모르고 그냥 교수님 앉아 있는 거야. 옆에 자리가 비어 있어. 올타표 대선자가 드디어 나타났다. 제 가방을 들고 가서 인사 가볍게 하고 그 옆에 딱 앉아서 또 하기 위해서 가방을 여는데 세상에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생전 점선도 하기 시작한다. 똘똘똘똘 떨면서 겨우 점도질 하나 끄집어내서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 만나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 받고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한참 있더니만 황 선생님,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성령님도 무심하시지 생전 처음 전도를 하는데 집사님께 하도록 하시나? 저는 주님 어디 가고 안 계시나? 얼마나 서운한지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성령님이 무심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교수님이 춘천에서 서울까지 오면서 계속 간증을 하는데 내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전도하러 가다가 지금 거꾸로 전도를 지금 받고 있는 거야. 이 교수님이 울먹이면서 황 선생님 제가 요즘 성경 말씀 보니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씀을 못 보겠대요. 여러분 요 성경 말씀 보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성경 말씀 안 본다고 이런 풍자가 있잖아요. 꼭 제보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윤주일 학생들 앞에 가서 얘들아 여리고성을 누가 문이 뜨느니 그게 애들이 전부 다 우리가 안 그랬어요. 우리가 안 그랬어요. 또 기가 차서 유일학교 교사를 모아놓고 세상에 애들 어떻게 가르치겠어. 여리고성을 누가 문이 뜨느니 전부 자기 아무데도 손을 흔드는데 그래 유일학 교사들이 목사님 우리 애들은 우리 교회 애들은 착해서 아무데도 뜨느니 하도 기가 차서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 전부 모아놓고 세상에 애들은 여리고성을 저거 아무 때도 없고 교사는 우리 애들은 착해 아무 때도 없고 그럼 누가 그럴 때는 너 이거네. 수석장로가 딱 일어서서 목사님 왜 그가 화를 그려내십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면 그걸 누가 아무 때도 없냐 그거 찾지 말고 우리 교회 재정으로 싸웁다. 꼭 저를 보고 하는데. 그런데 이 교수님은 황 선생님 내가 요즘 성경 말씀 보니 눈물이 아플까 그래서 맛을 못 보겠대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 집사로 있고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동료 교수들인데 전도지 한 장 나눠줄 수는 없는데 황 선생은 서울 춘천까지 와서 전도지를 내주니 나는 주님 앞에 볼 면목이 없으신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이거 생전 처음 그저 보냈습니다.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이 교수님이 앞으로 우리 주님이 황선생님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이 황선생님을 크게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그때 그것이 무슨 일인지 나는 몰랐는데 지금 보십시오. 그 교수님의 축복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저를 크게 들어서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은혜 받은 사람의 축복의 말은 이루어집니다. 그 교수님의 진솔한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을 축복의 마음을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제게 이런 축복이 내렸는 거야. 저는 그래서 요즘 사람 만날 때마다 악수하면서 마음속으로 축복을 합니다. 글을 써도 축복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오늘 저 뒤에 앉아서 축복의 글을 내가 다 써줄게. 사인을 다 줄 테니까 받아가세요. 너도 그 은혜를 그 빚을 갚아야지. 그 교수님의 진솔한 그 축복의 말이 보좌 움직여서 이 둔하고 어리석고 말을 막대기 못한 이 죄인을 이렇게 들어서고 있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울 다 와가는데 이 교수님이 황선생 경북대학교가 좋지요 이러시는 거야. 저는 그때 대구 경북대학교에
보수 밑에서 조수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예, 참 좋은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연세대학교가 어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훨씬 좋지요. 이분이 연세대학 교수도 아닌데 나는 그냥 그래 말하고 그냥 대구로 내려왔어. 들어왔는데 얼마 있어 이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 황 선생 지금 연세대학 교수 뽑는데 빨리 1억서를 넣어보라 합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기차 안에서 전도지 내는 그 전도지 한 장이 우리 주님의 추천장이 아닌가. 얼른 1억서를 가져왔어. 1억서를 쓰면서 아버지 이게 웬일입니까? 연세대학 교수가 해면 아버지 아 이렇게 썼는 게 아니군요. 서면서 그래 그걸 써서 그를 동봉해서 서류를 구비해서 연세대학 제출에 뒀더니 세상 연세대학교에서 연세대학 본부에서 젠데 연락이 오기를 황 선생이 연세대학 공개 채용에 당시 인사위원회 통과됐으니까 보따리가 올라오라 했어. 그래서 제랑 1학 연세대학 교수 왔어. 우리나라의 우리 연세대 역사상 초등학교 교사가 연세대학 교수 된 사람은 천재밖에 없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마태복음 6장 33절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들어가서 발령장 받는 순간 갑자기 지난날이 생각나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웃다가 여러분 연세대학교가 좋은 대학입니다. 잘 모르십니까? 연세대학 학생으로 들어오는데도 쉽지 않는데 저는 연세대학 교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도지 한 장 축복이래 클 줄 아시면 그때 내가 전도지를 두 장 내는 건데 여러분 전도지 한 장 내지 말고 두 장 이상 내서 축복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용교회 성님들 정말로 제가 밖에 나가서 자랑 많이 하겠습니다. 어제도 선흥시사 대접하는 집사님 그 가게에 가보니 세상에 복음성가 흘러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오는 손님마다 그분들은 다 그 소리를 듣고 오늘도 저는 대접하는 권사님 그 남편은 의사 선생님인데 권사님이 겸손하신지 만나는 사람마다 선도 만나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도 한 번 이와지 천도의 힘쓰니 이 수종로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우뚝 선 교회가 되고 이름난 교회 되고 여러분 보니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주님 앞에 서원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이시여 전도지 한 장으로 연세대학 교수가 됐으니 오늘부터 전도한 데 힘을 쓰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인도하면서 새벽같이 출근해가지고 어떤 날 겨울에 늘찍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출근하니까 늘찍 하니까 수희 아저씨가 황소환 박사님 좀 열면 돌었어. 일찍 갈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좋아서 일찍 갔고 둘째는 가서 다른 교수 1억서를 딱 보니 전부 1억서 이래요.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 졸업. 하버드 박사학위, 연세대학 졸업, 서울고등학교 졸업, 옥스포드 박사학위, 버클리 박사학위, 스탠포드 박사학위, 캠브리지 박사학위, 황수환 박사 이뤘을 듯 보니 경주 안강농구 졸업, 초등학교 교사, 야간
이거 깨면 되는 거야. 다른 교수들은 머리가 또 우수하잖아요. 저는 띵하잖아요. 그래서 새벽같이 출근해서 그분들 따라가지 못하지만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책 보고 논문 쓰고 강의하고 밤에 집에 들어오고 맨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아주 부끄러우신 사람은 아직까지 제가 골프를 칠 줄 모릅니다. 서울의 황수환 박사선도 유명한 사람, 골프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골프 잘합니다. 여러분 황 박사 멋지 아닙니까? 아, 이걸 왜 황수환 박사 이외에 다 골프로 내 정도 되면 다 칩죠. 내 원참은 못 칩니다. 좀 배우기는 배워야 될 텐데. 그렇게 열심히 한 덕으로 제가 논문을, 110편의 논문을 드디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아, 놀래시네. 하여튼 부산 사람은 간이 커. 확실히. 그간에 책을 10권 이상 출판해냈는데 그중에 여러분 잘 아는 책 있잖아요. 신바람 건강법. 그 책이요. 그 당시에 아버지란 소설 아시죠? 아버지 소설이 베스트셀러 1위가 됐는데 세상에 제 건강책이 소설 아버지를 제치고 제 책이 베스트셀러 1위가 됐어요. 그리고 요즘은 제 책 중에 청소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그들을 위한 책을 하나 펴냈어요. 최근에. 꿈은 이루어진다는 책을 펴놨는데 요즘 서울 시내에서 날개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들이요 자식들 선물 사줄 때 이제 다른 거 안 써주고 이 부모 어떤 부모 일어났냐면 책방에서 책을 사서 애들 사는데 머리맡에 놔둬요. 어떤 부모들은 한 달에 한 권씩 나요. 그럼 1년에 12권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자녀 교육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틀 수 있는 대로 자녀들한테 선물 사줄 때 책을 사 주세요.